펩시제로가 마침내 신상을 발표합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거 합성입니다. 민트콜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그린 탄산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죠? 오늘 마시즘에서 소개할 신상, 마치 인류를 끝장내러 온 콜라, 일본에서 출시된 펩시제로 민트 야끼소바 전용 콜라입니다. 펩시제로 민트는 600ml의 용량, 그리고 제로칼로리입니다. 그런데 야끼소바 1인분이 한 400칼로리일 텐데 더 맛있으면 0칼로리죠. 사실 중요한 것은 칼로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체 왜 콜라에 민트? 민트를 넣었는가죠. 뚜껑을 열었을 때부터 비범함을 느꼈습니다. 약간 연기 같은 게 나오는 것이 우리가 병맥주 뚜껑을 열었을 때 나오는 연기 같았거든요. 그것은 펩시제로 민트의 베이스가 되는 콜라가 그냥 펩시가 아니라 일본에서만 나오는 펩시 생콜라여서 그럴 거예요. 콜라에서 생맥주 같은 신선함을 주겠다 이런 건데, 아니 이런 거 만들 시간에 펩시 스트롱이나 더 내면 안 됩니까? 아무튼 이 방식이 좋은 점은 가열을 하지 않아서 콜라의 향이나 맛이 더 잘 살아난다는 건데요. 문제는 그 살렸다는 향이 왜 민트 향이야? 이거 돈 더 내고 4D 영화관에서 향이 난다고 해서 갔는데 리얼한 화생방 향기가 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리얼리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단 마셔보겠습니다. 민트를 좀 더 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살짝 후라보노인데? 코카콜라 레몬이 출시됐을 때 다들 그랬죠? 야, 드디어 레몬 나오는구나. 코카콜라 크게 열심히 했다. 그랬는데 마시고 어? 왜? 이랬잖아요. 맛으로는 이 정도 은은한 게 맞아요. 그런데 대중들에게 이름값이 주는 기대감이라고 할까? 펩시 제로 민트도 똑같습니다. 마셨을 땐 펩시 콜라의 맛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언제 나올까 언제 나올까 언제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에 살짝 풀뚝 섞인 맛과 향이 스쳐 지나간다고 할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반민트파지만 민트 터치가 너무 연하다 보니 그 맛을 찾아 계속 마시게 돼요. 사금채 취하듯이 혀로 민트 맛을 찾다 보니까 다 마시고 나서는 혀가 얼얼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름만 보고 기대했던 펩시 제로 민트는 이런 거였거든요. 민트 시럽에 펩시를 섞은 맛이 날까 싶어서 만들었는데 왜 거품이 초록색이야? 마셔봤는데 별다를 건 없습니다. 는 거짓말이고 제가 민트콜라 생각했을 때 나온 그 선명한 맛, 온 혓바닥에 물파스를 바른 맛이 나요. 좀 힘들다. 차선책으로 소레논 정도를 섞으면 괜찮겠다 싶었는데요. 민트향 대신 솔향이 나지만 나름 좋았습니다. 솔향이 나는 레모네이드 콜라를 마시는 느낌? 나쁘진 않은데 소레논 스파클링이 재출시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어요. 결국 석학들이 만든 이 레시피가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건 이렇게 민트 콜라를 만들어 놓고 볶음 우동을 같이 먹으라고 이런 경고를 붙여놓다니. 콜라 단독으로 쫄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녀석은 예전에 리뷰했던 펩시 가라아게 전용 콜라의 아들 정도 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음료는 시작부터 민트가 아니라 야끼소바부터였다고 해요. 야끼소바에 어울리는 콜라 맛을 생각해.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죠. 아니 야끼소바엔 삐루지 뭔 펩시야. 뭐 이러면서 그것저것 던져보다가 팀장님 귀에 이게 딱 걸린 거야. 할 것도 없는데 민트 맛으로 낼까요? 자네 이달의 우수사원. 그게 이 사단이 난 이유입니다. 는 아니고 아무튼 야끼소바를 먹을 때 민트의 쌉쌀한 맛이 계속 맛있게 먹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야끼소바.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좀 괜찮아요. 콜라 자체에도 이런 기름진 맛을 커버하는 게 있으니까. 또 이 풀내음? 이 민트향 덕분에 약간 야끼소바 먹으면서 야채도 골고루 먹은 느낌? 단점은 느끼기에 따라서 밥 먹고 양치해야 되는데 양치하고 밥 먹는 맛이 나요. 야끼소바보다 오히려 저의 흥미를 끈 조합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거 알코올 섞으면 모히또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에 가까이 최근에 사둔 증류주를 하나 섞어보았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진짜 모히또 펩시가 됩니다. 단독으로 마실 때 묘하게 불쾌한 골짜기였던 풀내음? 민트의 끝향을 증류주의 화한 느낌이 날려주면서 어울린다. 맛있다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대체 왜 펩시는 야끼소바를 넣은 걸까요? 이거 그냥 술에 타먹는 믹서로 그려놨으면 좋았을 텐데. 아 물론 제가 술에 취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펩시와 민트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도이또 펩시도 실제 있었고 체코에는 파인애플 민트 펩시도 팔고 있다고 하죠. 저는 여기에서 인류의 위기를 느낍니다. 한국이 아니라 세계에도 민트파가 곳곳에 숨어 있구나.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이 신상 제로 음료 좀 내라, 언제까지 펩시 제로 라임이냐 이러다 보면 정말로 펩시 제로 민트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경각심을 말이죠. 그리고 그게 나오는 순간 펩시 제로 민트 초코라는 끔찍한 결과물도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